그렇다면 과연 드럭모골을 유발하는 만성질환 치료제의 정체는 무엇일까? 그 실체를 밝혀줄 전문가 민재원 약사. 지금부터 여러분이 자주 복용하시는 약들이 과연 어떤 영양소를 고갈시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당뇨병 치료제입니다. 당뇨병의 1차 치료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 바로 메포르민인데요. 메포르민은 몸 안에 포도당이 덜 만들어지게 해서 혈당을 낮춰주는데요.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성분의 흡수를 막게 됩니다. 그 정체는요,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. 체내에 이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요,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요, 당뇨 합병증의 하나인 말초 신경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충이 필요하겠습니다. 또한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트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함과 동시에 특정 영양소의 합성까지 막아버린다는데. 그 영양소가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. 이 코엔자임 Q10이 결핍되면 근육의 경련이나 근육통을 동반하게 되고요. 심할 경우에는요,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 치료를 위해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처방받아 드신다면 코엔자임 Q10을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따라서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프로민 장기 복용으로 비타민 B12 결핍이 의심된다면 김, 미역 등 해조류나 조개를, 스타틴 계열로 인한 코엔자임 Q10 결핍은 고등어, 연어 등 지방이 풍부한 생선을 통해 채울 수 있다고 한다. 그리고 이 약은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. 소염 진통제입니다. 소염 진통제를 드실 때마다 체내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영양소가 있는데 바로 비타민 C입니다.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어떤지 아시죠? 이 혈관벽이 약해져서 신체의 곳곳에 출혈이 일어나는 괴혈병이나 이 항산화 능력이 떨어져서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자주 드신다면 비타민 C도 함께 보충해 주셔야 하겠습니다. 소염 진통제로 인한 비타민 C 결핍은 무, 당근과 같은 뿌리 채소나 제철 과일을 통해 채울 수 있다. 또한 위장약은 위산을 억제해 미네랄 결핍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장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견과류나 달걀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좋다.